그럼 안녕. 안녕. 오랜만입니다. 그 아니고, 며칠 만입니다. 코는 그냥 안 지워봤어요. 어차피 코 외엔 뭐 분장한 게 없거든. 오늘 설리노반 잘 보셨나요? 이거 이제 집 가서 지워야지. 뭐 그냥 이거 그냥 지우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. 코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. 아, 오늘도 무사히 음악 중심이 끝났습니다. 예. 아니 진짜 오늘 너무 더웠어. 막 털이 막 휘날리면서 그 안에도 털 묻으면 막 간질간질하니까 긴팔이랑 긴바지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. 와 진짜 야 끝나고서 딱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여기 막 이렇게 땀이 다 젖어가지고 막 무대하고 온것 같아. 무대하고. 재밌었어, 재밌었어. 코에 파란색 착색 때문에 웃기겠다.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 색깔로 착색이 된다? 그럼, 어쩔 수 없지. 비비를 엄청 발라야지, 뭐, 그냥. 리빗이랑 설리노반이랑 뭐가 더 더워? 와,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동물탈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. 되게 재밌었어. 아, 진짜 이놈의 쌍꺼풀이 돌아오질 않아. 이렇게 눈 감았다 끼면은 자꾸 이렇게 돼.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, 너무. 이렇게 풀어줘야 돼. 또 이렇게 깜빡하고,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다고. 나는 매일 새로운 얼굴을 갖지. 맨날 이렇게 쌍꺼풀이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달라져. 맞아, 이거 은근히 그 불편해. 저녁 메뉴 추천해줘. 저녁 메뉴는 뭐가 먹고 싶을까? 저녁 메뉴 삼겹살. 저번에도 삼겹살 추천해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은 피자 먹자. 피자. 뭐야, 오늘 저녁 알탕 먹을까 하는데 맛있을까요? 그래, 알탕 맛있겠다. 알탕 먹어요. 알탕. 알탕 좋다. 한대 맞은 것 같아. 이거 사실 이거 분장하려고 김승민이 한대 때렸어요. 김승민도 모르는 사이에 김승민이 절 때렸어. 히. 알탕 아니야, 아니야. 알탕 싫어해요? 알탕 싫어해?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뜬다? 그럼 정말 별뜻 없이 쌍꺼풀 조절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아, 오늘뿐만이 아니야. 그냥 평소에도 아시겠죠? 쟤는 갑자기 왜 눈을 이렇게 뜰까 하면은 그 쌍꺼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. 뭐야, 알탕 못 먹어요? 그럼 알탕 못 먹으면 매운탕은? 매운탕 괜찮지?
곱돌이탕. 이야. 아리랑 켜준다고 했는데 하루 남았는데 해줄 거야? 진짜? 나 처음 들었어. 나 처음 들었어, 처음 들었어. 근데 별 그게 없지 않아요? 파란색으로 칠해도 약간 그 뭐랄까 그왜그그 위화감이 없지 않아요? 맨날 필터로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것 많이 올려가지고 라이브 썸네일 어떻게? 썸네일 한번 따볼까? 근데 이거 썸네일은 누가 정하는 거야? 근데 이거 나도 궁금하네. 코 이제 V앱 역사의 박제. 아니, 시선이 코로 가. 알아서 되는 거야? 아, 랜덤이야. 야. 시작할 때 정할 수 있던데? 시작할 때 정할 수 있다고? 시작할 때 내가 V앱에서 뭘할줄 알고? V앱 마음이구나. 그럼 뭐 V앱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. 스키즈 실물 알려줘. 스키즈 실물이요? 스키즈 실물이라. 스키즈 실물이라. 아, 근데 이거 알려주면 나중에 실제로 안부 보러 안 오면 어떡해. 안 알려줄래요? 그 와서 직접 봐요. 줏대 있게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. 승민이가 스키즈 실물 길다는데? 아, 그건 맞지. 우리가 2m 조금 안 되니까. 왜? 그래, 줏대 있게. 그러니까 빨리.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빨리 재밌게 활동하면 얼마나 좋아. 대부분 사람들은 2m가 안 되지, 맞지? 그건 맞지. 난 사실만 얘기했어. 너무 뻔뻔하고 줏대 있어. 아, 여러분, 뻔뻔하게 사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냥 뻔뻔하게 살아야 돼. 자기야, 나 내일 제주도 가. 제주도 가는구나. 우와, 그렇다. 아, 부럽다. 근데 진짜 부럽다. 그 무서운 얘기 보면 제주도에서 무서운 그길 있다고 막 하던데. 거기 한번 가봐요. 후기 알려줘요. 그리고 가서. 오늘 노을 지는 거 봤어? 방금 완전 예뻤는데. 노을. 진짜 이 노을은 정말 예쁜 것 같아. 근데 밖을 보여주고 싶지만 아까 사진 찍어놨으니 그걸로 봐야겠다. 와, 진짜 코밖에 안 보여. 자기야, 오늘 프사 설리반으로 바꿔주라.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이,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셀카를 찍어가지고 바꿔볼까요? 아, 근데 지금 프사 마음에 드는데 안 바꿀래.
나무 통나무 케이크 만든 거 봤죠? 그거랑 옆에 아마레티? 아마레타? 아 자꾸 이름이 너무 헷갈려 나는 그런 거. 봤죠 봤죠 봤죠. 자기야 스테이 푸사파? 아 법을? 아니 옛날에 분명 봤거든요?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명씩 보고 이렇게 되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둘러서 보면은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 보여요. 익명이라는 거지. 이쁜 말 많이 해줘야 돼요. 이 댓글 안 읽으면 보따람쥐 VF하기. 읽었다. 보따람쥐 VF 못하겠다 그럼. 케이크는 왜 갑자기 만든 거야? 케이크는 신경 변화가 있었어요. 과자 운동을 하고 와서 아 그래 오늘은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과자를 딱 만들고 너무 잘 된 거야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복싱을 갔지. 복싱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. 왜냐면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 어차피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뭘 먹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달달한 냄새라도 맡아보자 해서 만든 게 그 통나무 케이크. 그래서 복싱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재료 사서 했지. 근데 아주 잘 됐더라고요. 크크크 운동하고 와서 크크 살 다시 붙이기. 너 먹지 않았어. 다음날 멤버들 주고 애들 먹여보고 그러고 맛있다 그러길래 저도 한입 먹어보고 그러고 안 먹었지. 레시피는 뭐 진짜 별거 없었어요. 넣고 섞고 오븐에 돌리면 됐어. 그리고 말고 돌돌 말아. 그럼 끝. 냄새만 맡진 않았잖아 자기야. 아니야 진짜 나 첫날에 안 먹었어 그거. 내가 그 다 만들었을 때 한 10시? 9시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 10시 반 11시여가지고 진짜 안 먹었어. 요리할 힘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다. 여러분 밥 먹고 디저트 배 따로 있죠. 똑같은 거예요. 운동할 힘 따로 있고 춤출 힘 따로 있고 요리할 힘 따로 있고 약간 그런 거지. 나뭇잎은 아무도 안 갖다 줬어. 김이상군 기지. 아, 어쩌. 아니 근데 냄새부터 이미 초코기 때문에 맛 없을 수가 없는데, 한이가 진짜 잘 먹어줬어요. 그 단 걸 어떻게 반 이상을 먹었지? 걔도 진짜 대단해. 단 거 엄청 좋아해. 뭘 넣고 섞었는데 여러 가지 가루랑 달걀 우유 식용유 등등. 한 입도 먹 아 다음 날에 먹었다니까. 해 너 스키즈 시켜주라. 너 요리 먹어보고 싶음. 스키즈가 되고 싶으신가요? 스키즈가 되고 싶으면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2017년도로 가서 JYP 오디션을 한번 봐봐요.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 지금으로선. 리누야 우리 두 달 뒤에 반호십이다. 다행이다. 혼자 반호십 되는 건 아니라서. 한 이제 댓글 한 두세 개만 더 읽고 저는 가볼게요. 리노는 단 거 안 좋아해? 제가 단 거는
안 좋아요. 생각보다 안 좋아요. 그래서 약간 케첩 같은 것도 무설탕 케첩 먹고 단 거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그 뭐야 에그타르트도 단 거는 되게 안 좋아하고 그 셰프님이 해주셨던 그 밀크타르트 그거는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맛있었어. 달지 않고 되게 담백하면서 달달해가지고 맛있었어. 다음번에는 뭐 하지? 다음번에는 뭐 하지? 지금 아 제 요리를 왜 그렇게 두 개 연습해봤냐면 용복이 비포 엘링턴 해주는 날에 그거랑 그 쿠키도 같이 할 거라서 같이 놓고 사진 찍으면 이쁘니까. 근데 이번에는 롤케이크 말고 안에다가 크림을 좀 많이 넣어봐야겠어. 근데 팝콘은 캐러멜만 먹네. 아 무조건이지. 아니 그 어니언도 같이 먹어요. 단짠단짠이잖아. 단단단단이 아니고 단짠단짠이잖아. 자 마지막. 자기 그래서 아이폰 13으로 바꾸기로 했어? 너 아이 그 바꾸고 싶긴 하거든요. 왜냐면 핸드폰 용량도 막 없다고 그러지 막 업데이트도 오늘 막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. 갑자기 막 오류가 발생했다 막 이런. 그래가지고 아 아침부터 쟤는 왜 저럴까 막 이러고 있다가 아 조금 막 바꿀까 막 생각하다가 그 막 핸드폰 정리해야 되잖아요. 새로 하면 뭐 이거 깔고 저거 깔고 막 이렇게 해야 돼. 그게 더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쓸래요. 아 맞아. 나 그리고 어제 자다가 그때 잔다 그랬잖아요. 자고 그러고 씻고 잤거든요. 자고 한 30분? 40분 자다가 그 진짜로 그 애교 부리는 게 아니고 귀신 꿈을 꿔가지고 깼어요. 야, 근데 약간 재밌었어. 요즘 앱까지 다 옮겨주는데. 아, 그래? 귀신 꾼 것도 아니라고. 진짜 귀신 꾼 것다니까. 근데 약간 뭐랄까 그 꿈꾸면은 아 분명 나 이 꿈을 꿨는데 디테일은 생각이 안 나.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그랬어. 내가 분명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동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어느 방이었는데 순둥돌이는 아니었어. 개였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강아지 말고 좀 큰 개였던 것 같은데. 그리고 뭐 다시 잤지 뭐. 잠깐 깼다가 어 꿈 같은 거 바로 직후에 적어놔. 근데 나는 자다가 깨가지고 그거 적을 자신이 없다.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파란 코 10월 30일 오늘을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만 안녕.